안녕하십니까. 유엔작가 대항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양평 오일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일장에 온 것은 아니고요. 여기 맛있는 닭 강정집이 있어서 이렇게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양평시장에 맛있는 먹거리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맛있는 먹거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닭강정 드시러 출발해 보시죠. 함께 가실까요? 출발! 출발! 여왕님, 여기 양평 오면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게 양평 닭강정이에요. 닭강정이에요? 예, 아까 양평 옛날 닭강정 맛있잖아요. 예, 여기 양평 이 닭강정인데 이거 먹읍시다. 이거 먹고 깔끔하게 술잔에 때릴까. 야. 예, 깔끔하게.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여기 순한 맛, 예. 순한 맛, 매운맛, 예. 양평 38 닭강정은 안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양평 닭강정이라는 곳이고요. 네, 장난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시장 안에 있어요. 시장 안에. 그래서 장난 오시면 되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먹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잠시 끊을게요. 여기 가자를도 주시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요. 군분들이 오시면 군복 입으셔야 됩니다. 군복 안 입으신 분 안 돼요. 군복 입으신 분에 한해서만 1,000원씩 한 상당 한 마리당 1,000원씩 한 마리당. 네. 아주 만 원짜리면 9,000원에 먹을 수 있고. 그렇죠. 2만 원짜리면 19,000원에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요 저는 이제 목치료제 참이슬게. 예. 저는 이거 뭐 예 약으로 먹는 겁니다. 예. 이게 저희 거예요? 네. 양이 아, 유명한데 유명한데 이유가 있구나. 양이 엄청나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양이? 와, 소금 나 소금 어디? 소금 있어요. 이야, 이거 냉기겠는데요? 드릴래요. 그렇게 많아요. 아, 예. 어쨌든 다 먹어보자고요. 예, 여기가 양평에 오시면 꼭 드셔야 되는 거죠, 꼭. 먼저 한 잔 드려요? 네, 맞습니다. 성은이만 갑니다. 오늘 이거는 무슨 주예요? 이거요? 저는 그냥 무조건 여왕님 주시면요. 예. 장생주? 예, 예쁨 받는 주. 오늘 예쁨 받는 주. 예, 예쁨 받는 주인데 그건 동그라미 하나 넣을게요. 예쁨 받는 중. 예. 넘쳐 넘쳐. 예. 산으로 가셔야 돼요. 예. 한 잔만 먹으면 아까워. 이야, 이거 여왕이. 아니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한 잔만 먹어요. 아까운 거도 그래. 여왕이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다섯 손을 먹어요. 손으로. 야. 손으로? 네. 와, 네. 아 근데 여기 또 자랑을 할게요. 왕돌이. 여기는요 화학제를 안 씁니다. 네. 화학제를 안 써요. 와, 죽음이네. 야, 진짜 맛있어요. 이야. 닭이 아주 부드러워. 응. 신선해. 아, 뜨거워. 네, 폭스게요. 예. 거봐요. 그러니까. 제가 폭스는 된다 이유가 있죠? 아휴.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네. 이건 법으로 걸려. 이야. 양평에서 유명한 집이니까. 예. 기차 타고, 예, 날라오세요. 예, 서울 분들. 정말 오기 잘했죠, 여왕님. 네. 예. 여왕님은 여행자가 대왕팀만 따라오면 가다가 떡이 생겨. 따라가다 닭이 생겨. 아, 닭이, 아. 건강한 먹거리. 지금 먹는 거 말이 없어요. 아, 근데 냉기가 생겼어, 야. 맛있어. 야, 한 잔 먹겠습니다. 안 먹으셨네. 이거는 한 덩어리에 한 잔이네. 내가 느낌 딱 가지고. 근데 이게 메뉴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반반. 반반? 네. 닭강정? 닭강정 반반? 네. 여기 양평 닭강정입니다. 양평 닭강정. 양평 시장에는 여러 곳의 닭강정 집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방문드린 이유는 여기는 화학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깨끗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색깔 봐. 영롱해. 역시 맛집은 달라. 색깔도 달라. 와. 진짜 맛있네요.
후라이드, 이거 후라이드죠? 네, 후라이드. 어때요, 후라이드? 맛있어요, 후라이드. 네, 그리고 여기는 믿을 만한 게, 이 색깔 보면 알아. 기름이. 담백. 이야, 여기 뭐, 어. 아, 여기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잔 할까요? 아, 아니, 네. 운전 누가 해요? 응? 상훈이와 함께 합니다. 운전 누가 해요? 갈바블. 네. 가위바위보 가지고. 아, 안 돼요. 이왕님이 이 맛있는 닭강정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혹시 소스가 있냐고 저희는 여쭤봤습니다. 혹시 사장님 혹시요? 네. 매운 소스는 없어요. 매운 소스 드릴게요. 네. 오늘도 양평 38닭강정에서 이왕님하고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은요 매운 걸 좋아해요. 양념에다가 또 매운 달라고. 예. 아, 형님 한 번. 네. 네. 닭강정 하면은 그 일반 분들 그냥 그 일반 그 닭에서 막 시에서 파는 그 닭강정 그거 생각할 텐데 이건 달라요. 그죠? 네, 맞아요. 색깔이 좀 달라요. 이건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신선하고 네.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먹는 순간 느낌이 입에서 그냥 이슬 터지는 이슬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래서 이슬이 딱 터지는 느낌이죠. 누가 그랬어? 겉바 촉촉. 맞아요. 겉바 촉촉? 그런가? 아직 이마세요. 예. 저는 이거만 있으면 돼요. 예. 그 말 처음 들어보네요. 예. 불러장으로 한 잔 먹겠습니다. 이야. 이왕님은 이렇게도 드시더라고요. 함께 보시죠. 또 찍어. 매운데 매운 거라. 예. 우리 이왕님 못 이겨. 예. 우리 이왕님의 열정은 살아있어요. 예. 매콤하니까 맛있어. 아, 그리고 또 하나 왔네. 이게 위에 고명이 땅콩이에요. 야, 양평하면 또 땅콩 유명하거든요. 예. 여주 땅콩도 유명한데 양평 땅콩도 유명해. 맛있다. 제가 매운 거 하나 찍어 볼게요. 예. 맛있다. 아, 소스가 너무 맛있네. 대체 여기 안 맛있는 게 뭐야? 메뉴가 몇 가지예요? 메뉴가? 응. 솔직히 되잖아. 우리 양님은 먹는 거로 봐. 메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됐죠? 끝! 제 메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끝! 아, 근데 진짜로 진짜 맛있네요. 아. 후라이드 맛있고요. 후라이드 양념 맛있고요. 소스 맛있고요. 참외소도 맛있고요. 와. 입으로만 먹어요? 아, 그러면 예. 아. 눈으로 먹어요. 아, 그럼 맞아요. 그럼 맞아요. 눈으로 먹고 냄새로 먹고 이왕님하고 이렇게 계속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중간평을 하면서요. 하단에다가 여기 양평시장에 먹거리가 참 많거든요. 먹거리 자막은 자막 영상으로 깔아드릴게요. 여기 양평시장의 먹거리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 양평시장은 3일장, 8일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지하철 타고 오셔도 되고요. 차를 타고 오셔도 주차장이 넉넉하니까 오셔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양평 38닭강정 아주 맛있는 집입니다. 아주 맛있는 집이니까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여기 양평 38 닭강정은 장날 아니어도 오픈하고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오시면 되고요. 여기가 좋은 것은 양평역 바로 옆입니다. 양평역. 그래서 지하철 타고 오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차비가 무료이니까요.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장이고요. 서울 인근에 이렇게 시골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큰
아주 큰 시장입니다. 시장이 적지 않아요. 크기 때문에 꼭 오셔서 아이스핑도 할 수 있고요.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볼거리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예,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다. 지금 자막 영상으로 나가는 것처럼 정말 양평시장 내에는 먹거리가 다양합니다.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3일날 8일날 오실 분들은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오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양평 38 닭강정집은 장날 아니어도 문을 여니까요. 꼭 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출발해보실까요? 출발! 출발!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눈으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영상도 함께 맛있게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 38강정 와야 돼. 38 닭강정. 양평 38 닭강정. 어렵다. 예. 아, 발음 어렵네. 예. 삼파선으로 하시면 안 돼요. 삼파선. 예. 예. 뭐 파주, 양구, 인제 이런 데 하시면 돼요. 제가 닭강정이 다른 집 닭강정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명품인가요? 네. 그럼 제가 명품백 하나 해드릴까, 명품백? 명품백이요? 명품백 어떤 게 명품백이에요? 저기 뭐야, 산에 남은 봉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삐에르 가르는 담은 봉투. 이게 다 명품이에요. 예. 저는 삐에르 가정은 못 드려요. 봉투들이 좀 있어요. 이미 저는 명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명품 가지고 있어요? 예. 담아다니기 편리하고 비가 와도 뭐 젖어도 하나 아깝지 않고 물에 빨아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편하게 명품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저는요 명품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면 눈이 멀어. 눈이 멀면 그 명품이에요? 예, 여왕님이라는 명품 가지고 있어요. 눈이 멀면 그 명품이 아니고 뭐야? 새로운 거예요? 좋으니까 말이 안 나오죠. 예. 성원님이 감사합니다. 완전 명품이라니 다른 게 있나요? 예. 서로 예. 좋아하고 예. 예뻐보는 명품이지. 오늘도 이렇게 여왕님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을에 즐거운 데이트를 하시라고 또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왕님 여기 이게 명품 닭강정이 아니라 치워서 그냥 손으로 만드는 게 제 손도 명품이라. 예. 근데 화학도 맞으니까 이건 집 명품이야. 사람도 다 힘들었으면 좋겠어. 그쵸? 이렇게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가고 사람도 명품인 분들이 많아요. 건물이 밥풀이 되게 성실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도 명품인 것 같아요. 이왕님이 예전에 저한테 절대 사람은 두 마리 개를 들면 안 된다. 아, 맞아. 네. 야, 나 그거 여왕님 그 얘기 듣고 감동했잖아. 근데 진짜로 그랬으면 좋겠어. 예. 우리 여왕님이요? 두 마리 개를 절대 들면 안 된대요. 그 개는 뭘까요? 우리 여왕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아니, 일단 드시면서. 아니, 드시면서. 예. 내가 칭찬했다, 내가 여왕님은. 예. 다른 개는 다 길러도 되는데. 그 개는 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 개를 얘기를 해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개를 기르면 안 될까요? 예. 뚜두둥. 뚜두둥. 어우, 이게 영. 어, 영님도 시작한 것도 안 해. 편견. 아, 그렇죠. 편견. 예. 이제 기르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뚜두둥. 뚜두둥. 야. 편견. 야, 방송 분량 늘려주시네. 야. 맞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고요. 방송 분량 웃자고 한 얘기고. 이제 편입견, 편견은 우리 갖지 말고요. 우리 좋은 유친, 좋은 구독자, 좋은 시청자가 되자고요.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순간 사람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고 어떤 뭐 자신의 견해대로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집 좋아해. 위험해. 어, 맞아요. 그래서 이 집도 좋아해. 우리 아는 건 저도 좋아하고. 편견, 편견을 없애자 이 말은 또 들어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왕님에게 그
그 말은 어디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러하더라고요. 그 귀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참 마음이 와닿아서 저도 귀에 있으면 좀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그럼 우리도 귀한 사람이 있구나. 예. 어우, 여님 멋있어요. 선입견을 가진 순간 색안경을 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전원짜리 변호사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나 갈려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선글라스 벗으세요. 아, 그렇지 말이에요. 아, 우리 우리 여왕님, 여왕님도 그럼 대학 간답니다. 예. 네. 여왕님 아까 대학 뛰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와, 너무 맛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밑에 자막에는요 시장 그 양평시장 양평시장 자막이 흐를 겁니다. 이거 양평시장은요 3일 8일이고요 여기 양평시장 오시면 꼭 여기 어디 돌리시라고요, 형님? 양평 3차에 가깝니다. 그렇죠. 양평, 양평, 3차에 가깝니다.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른 데서 먹었으면 닭강정하고 좀 다른 거 같아요. 아, 그래. 오늘의 충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먹었는데요. 양이 줄지 않고요. 너무 맛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성비 대비 맛도 너무 좋았다.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오일장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통편인데요, 양평역과 붙어있어서 너무 좋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맨 뒷부분에 명함을 넣어드릴 테니까요, 명함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양평시장 안에 있는 양평 38 닭강정 집에서 리뷰하였습니다. 여행자가 대한TV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한민국의 좋은 장소, 좋은 볼거리, 좋은 먹거리, 좋은 체험거리, 좋은 식당들을 열심히 찾아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자가 대한TV는 매일매일 한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 끝. 그럼 끝 안 해요? 벌써 끝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 끝. 끝 아닌데요. 끝낼게요.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